분당 신도시에 빗대어 관심이 높았던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멈추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성한 수풀에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눈에 띄는 옛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10년 전 정부가 24조 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급 규모의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며 곧바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에서 취약정비 사업 등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즉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하지만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황. 기약 없는 기다림에 주민 속은 타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취소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은행 빚에 쪼달리다가 경매에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광명시 차원의 적극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민이 동의서를 받아 환지 방식 개발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제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산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개발의 방향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단체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